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괜찮았죠? 네, 제가 올 때는 그냥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는 정도였습니다.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나스닥은 선물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뭐 미국 보면 나스닥만 조금 오르는 것 같고요. 네. 분위기가 또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때문이고 그것도 예. 나중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나스닥은 그냥 매일 조금씩 원래 오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좀 그게 걱정이긴 한데 뭐 항상 오르는 주식은 없는데 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지나고 보면 올라있다. 하루하루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그런 증시 지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오르는 거에 너무 관성이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네. 뭐 중장기 투자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지수임은 틀림없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안 샀으면 지금이라도 나스닥 사야 되나요? 라고 살짝 여쭤봤더니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유럽, 미국 이런 순서대로 쭉 한번 다녀보죠. 중국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중국부터 가볼게요. 중국은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야, 중국 증시도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안 올라 이랬는데 그래서 반대예요. 우리 요즘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중국 증시는. 예, 네, 중국 증시 어제 정프로님이 뭐 정부 의지에 의한 속도 조절이다 했는데 아 속도 조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네. 일단 얼마나 빠졌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가 1.3% 정도 빠졌고요. 예. 신천성분지수 한 1.7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 나와서 좋았었는데 오늘은 2.13% 빠졌어요. 근데 이제 항생지수는 이제 거의 보합 수준 마감을 했거든요. 0.02% 상승. 이 얘기는 뭐 지수만 보셔도 아시겠듯이 좀 IT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기대가 많았던 섹터인데 네. 정부 정책적 지원과 지금 여러 글로벌하게 이제 IT들이 올라가는 이런 거에 기대가 많았던 섹터인데 좀 직격탄을 맞았고요. 예. 일단 뭐 거래대금은 또 1조 위안 약간 못 미쳤네요. 한 9,297억 위안 거래됐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선후강 통해서 한 11억 7,700 위안이 유출이 됐어요. 팔았다는 건데 예. 평소보다 판 금액은 많은 편입니까?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비슷한 예, 수준이에요. 뭐 적정한 예. 금액인데 뭐 이것도 좀 쪼개 보면 후광통으로는 약간 들어왔는데 이제 상해 시장이란 얘기고요. 심천 시장에 성광통이 좀 많이 나가서 네. 이게 순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조금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IT 안 좋았던 이유가 폭스콘이라고 하는 네. 주로 이제 애플 제조 대행 해주는 맞습니다.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중국에 공장이 있죠?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국적은 대만 회사. 대만 회사인데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로 공장 옮길 거라는 보도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뭐 아이폰 이제 밸류체인 애플 밸류체인부터 해서 네. 뭐 거기랑 엮이는 반도체 그리고 뭐 통신 장비들까지 줄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겠죠. 예. 주변에 있다가 폭스콘에 납품하고 있었을 텐데 네네. 혹시라도 멕시코로 가면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가면 납품처 끊기고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최근에 일단 미중 분쟁 분위기에서 대만은 지금 정부도 약간 반중 정부, 친미 정부고, 예. 뭐 이미 TSMC는 미국 편을 들기로 했고, 거기서 이제 폭스콘마저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조금 이게 이른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폭스콘은 이게 대만 회사지만 네. 뭐 인구가 많고 그 인건비가 싼 국가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멕시코에 공장이 한 5개 정도 있대요. 네. 있는데 이미 폭스콘 공장이 네, 이미 멕시코에 있는데 거기서 이미 TV나 네. 그리고 뭐 서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OEM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거 다 만들어 주는 회사군요. 그렇죠. 제조 전문 그 OEM 회사인데요. 예. 뭐 폭스콘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이폰을 폭스콘 혼자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이제 뭐 페가트론이라고 하는 역시 대만 국적의 중국의 공장인 회사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중국 회사인데 그 심천에 있는 회사인데 아이팟을 만드는 럭스웨어도 결국 얘네 뭐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제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서 뭐 완전하게 아이폰을 다 멕시코에서 만들 것인가? 왜냐면은 이게 그 애플이 폭스콘한테 맡긴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밸류체인이 다 그쪽에 같이 부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 부품을 만드는 그 또
단가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멕시코라고 하면 인건비는 맞을 거예요. 아마 중국이랑 인건비는 맞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은 왜 그 TV나 서버는 큰데 휴대폰 만드는 공장들은 왜 다 아시아에 있을까? 중국이나 베트남, 삼성은 이제 베트남에 많이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 일단 이렇게 좀 정밀해야 되는데. 아 네. 서양인들 큰 손으로는 네. 잘 못 만들어. 손가락도 두껍고 뭐 이게 좀 제 생각이긴 하지만 과연 멕시코에서 아이폰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 좀 약간 앞서간 뉴스는 아닐까? 다른 공장은 아닐까? 좀 더 파악이 필요한 사실이 아닌가 멕시코로 싶은데요. 옮기면 왜 옮기죠? 폭스폰 입장에서는 만약 옮긴다면? 옮긴다면 일단 그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TSMC와 같은 전략적 선택? 약간 이제 미국과 친해지기 위해 뭐 대만 정부에 뭐 좀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원인은 미중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미국이 폭스콘 보고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지 말고 네. 다른 데로 옮겨라. 아이폰 만들어주는 건 고마운데 네네. 그런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오늘 반영된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은 네. 가장 큰 피해는 애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네, 또 애플의 영향력이 뭐 애플은 아마 계속 중국에서 만들기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옮기더라도 저 같으면 미국 대선 끝나는 거 보고 옮기겠어요. 뭐 몇 달이나 남았다고 벌써. 그렇죠. 네, 굳이 빨리 두 달 앞서서 이삿짐 싸봐야 좋을 네, 게 뭐가 뭐 있다고. 배팅이 될 수 있는데 대선에 대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중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뭐 정부는 않겠으나 예,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미국에 보내야 할 메시지가 있었겠죠. 예. 뭐라고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네. 또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생 쪽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보면 알리바바 뭐 4% 넘게 올랐고, 뭐 텐센트도 한 1.29% 올랐고, 뭐 징동, 네지즈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본토의 IT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근데 보면 어쨌든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본토에는 없는 그런 네. 회사들인데. 뭐 물론 이제 외국인들 주로 가는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빅테크 빅5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중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쏠림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워낙 좋은 기업들이니까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말 요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싶으면 그 다음 해 이익 가져오고 맞습니다. 매출을 증가시켜버리니까요. 아니면 뭐 약간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이익 추정치를 금방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다 실적 발표 나왔는데 텐센트, 예. 알리바바, 뭐 징동 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 이렇게 묶어놨을 때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올랐다고 하고 네. 2분기가 이렇게 쉬운 분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또 월간 이용자 수도 48% 증가. 아직도 증가할 인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다. 중국도 이런 이커머스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조금 중국 빠진 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좀 두 가지가 있어서 좀 네. 보면요. 예. 일단 중국도 국채가 있긴 있어요. 많이 거래가 되진 않는데 10년물 국채가 3%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3%를 좀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좀 튀었군요. 네, 금리가 좀 튄 거죠. 근데 보면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는 오늘 좀 올랐다고 해도 한 0.7% 정도고 너무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서 또 올라오니까 이거 정부에서 유동성 너무 안 풀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은 가장 또 민감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일 텐데 그 항생이 안 빠졌고 또 네. 지금 뭐 창업판에 제도를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증시 개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유동성을 안 풀어주면서 증시를 망가뜨리는 걸 정부가 내비둘까? 그러니까 조금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그 MLF나 그 LPR 금리, 중기 금리나 아니면은 기준 금리인 이제 최우대 대출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긴 해요. 네. 좀 더 예. 낮춰져도 되는데. 하지만 때가 되면 또 유동성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남중 국해에서 중국이 군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정찰기도 좀 출동을 하고 네, 예. 뭐 베트남, 필리핀은 뭐 반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군사적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하락 이유를 찾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제일 먼저 움직일 텐데 환율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미얀마는 예, 6.9위안 정도로 안정적이고 또 역시나 외국인이 제일 민감할 텐데
네. 뭐 홍콩 항생 지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뉴스는 있지만 중국 시장 좀 너무 과하게 그 내국인들이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 예, 유럽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어요? 유럽이 어제 제가 이거 그 어제 나와서는 좀 상승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끝날 예. 때는 좀 하락전환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 뭐 영국은 좀 더 하락하네. 어제도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 0.24% 빠지고 있고요. 독일이 한 0.29% 오르고 프랑스 0.18% 상승, 유로스탁스가 한 0.2% 정도 오르고 있어요. 뭐 그 똑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럽은 좀 국가 자체가 컨택인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언택트 기업이 뚜렷한 게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독일 S&P 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 컨퍼런스 보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오면서 미국장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독일도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럽이 최근에 그 확진자 수가 좀 다시 조금 안정을 찾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거나 뭐 백신 얘기가 더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네. 좀 좋아질 수 있겠는데 확실히 좀 그 미국의 언택트 주들과 좀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아, 컨택트 주들과 같이 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잘 안 잡히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어려운 건 전 세계가 똑같은데 그러면 그걸 돌파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뚜렷하게 주도주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좀 약한 국가들이다 그런 보니까 게 없어서. 뭐 증시 자체도 전체 좀 크게 놓고 차트를 보시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못 가고 있고 독일을 제외하면은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IT,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친구들 데려다가 이제 세금 내라고 좀. 그렇죠. 자기네들은 못 키우고 살짝 화풀이를 좀 하는 네, 듯하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그렇군요. 다른 뉴스는 또 있습니까? 뭐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또 네, 들어볼까요? 미국은 지금 선물은 나스닥만 조금 오른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나스닥도 한 0.19% 조금 이제 상승폭 축소되고 있고 S&P 500은 그냥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다우존스가 한 0.16%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중에는 이거 빠지나? 드디어 오늘부터 하락인가? 네. 이런 느낌을 또 살짝 주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날이 요새 되게 많았죠. 약간 변동성은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하고 밤하고 보통은 이제 좀 일반 평상시에는 그냥 아침에 빠지면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빠지면 아침이라도 빠졌고 이런 게 많은데 흔들흔들하는 거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미국은 어쨌든 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어제 보면서 약간 뭐 아주 소순환이겠지만 뭐 네. 빅테크 팔 필요는 없겠지만 잠시 좀 컨택트 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이제 뭐 장성 고문님도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이거 발표되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다시 나스닥이 좀 테크주들이 다시 올라가 언택트주들이 올라가는 게 나왔는데 소비자 기대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예상치가 93이었거든요. 네. 100이 기준이에요. 예. 100이 기준이고 코로나 이전에는 120에서 14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었죠. 소비가 굉장히 그 소비 천국이잖아요, 미국은. 근데 93이 예상이었는데 84.8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전월도 이제 92.6이었는데 이것도 91.7로 전월 것도 수정을 했지만 거기서도 뚝 떨어진 거죠. 뭐 경제재개 하고 있고 좀 어쨌든 전월보다는 좋아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소비가 뚝 떨어진 거예요. 네. 이게 결국에는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지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보면은 그 일단 그 우리나라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그런 그 실업수당을 따로 챙겨 예 재난 네. 예 실업수당을 챙겨주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600 주에 $600를 주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주정부에서 원래 주던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적게는 300, 뭐 많이 캘리포니아는 뭐 $450까지 줘서 네. 이거 합치면은 이거 일주일에 한 우리 돈으로 120만 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일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주당 $400로 이거를 발표를 하고 그중에 $100는 지방 정부 주정부에서 좀 알아서 부담을 해라고 했죠. 예, 예. 근데 이게 삐그덕대다 보니까 막 지연되는 주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가뜩이나 금액도 줄었는데 소비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지금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게 다시 좀 지원금들이 각
가게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어쨌든 이게 그 미국이 지금 살아나려면 네. 이제 페드에서 그 저금리에 맞춰주고 유동성 방출해 준 다음에 그게 가게로 퍼질 수 있도록 핀포인트로 이렇게 각 포인트들로 퍼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해줘야 되는 네. 재정정책 하라고 금리 낮춰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채 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동성으로.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파월 의장이 또 그냥 그런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재정정책이다. 자꾸 우리한테 뭘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장은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겠죠. 좀 손발이 맞아야 뭘 할 텐데.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오, 방금 엄청난 바람이. 본인들끼리 싸우는 건 그냥 본인들끼리 네. 전화로 네.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언론에다가는 안 하면 좋겠는데.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어쨌든 내일 밤이 되겠네요. 우리한테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 시작하는데 파월 의장의 연설 그게 모두가 지금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최근 분위기 보면은 그 YCC는 얘기를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이제 인플레이션 네. 평균 목표제라는 것 정도는 언급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남는 김에 그걸 공부 좀 하나 할까요, 그러면? 네, 사실 이거의 가장 전문가 우리 오건영 팀장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네. 이번 주 나오신다 그래놓고 저도 그 애청자 입장으로서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감히 물어다 드릴게요. 예, 그래서 감히 그냥 간단히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원래 그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연준은 원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하는. 근데 요새 워낙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디플레와 싸우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중앙은행들의 취지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금리를 인상해서 좀 잡아야 된다. 네. 이런 게 기본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2% 정도 다가가면은 좀 약간 놀랄 수 있잖아요. 예. 야 이거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 인플레이션 평균 목표제를 발표를 하면은 이건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로에 가깝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디플레이에 가깝게. 네. 평균 목표제라는 뭐냐면 평균 만약에 그 기간을 한 2년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1년 차에 다 제로였어요. 쭉. 예. 그러면은 2년 차에 몇 퍼센트가 돼야 평균 2%가 되느냐. 4%까지 올라도 평균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 정도 오른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리는 거죠. 네. 평균 목표제로 가면 이걸 발표해 주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물가가 잠깐 오르더라도 네. 잠깐 오르는 거 가지고는 금리 안 올릴 거야. 그렇죠. 한 2년 정도 쭉 그런 게 있거나 네. 아니면 하여튼 최근 2년과 평균 내서 2%가 예. 되지 않으면 네, 그 기간과 그 타겟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겠다라는 걸로 가서 중앙은행의 이런 원래의 목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거에 대한 뭐 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하여튼 금융시장 놀랄까봐 네. 뭐 정말 자상하네요. 네, 뭐 그래서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좀 시장이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기를. 네, 또 이런 말씀 안 하시면은 또 시장을 좀 놀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네. 그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분이 와서 저 방송국에 대해서 가끔 이제 문 두드리고 2% 나와 뭐 이런. 네. 시청자분들 진행을 그렇게밖에 못해? 네, 좀 창문 같은 거 좀 단속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태풍이 지금 아마 저희 남부지방에서 들으신 분들은 벌써 직면하고 계실 거고요. 이제 서울도 올라오는 것 같네요. 일단 종목 뭐 한 개 정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인데요. 네. 어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에서 지금도 한 14%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14%. 어제는 이제 다우존스 편입 이슈로 해서 한 3%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약간 그 다우지수 존스 편입에 대한 오늘 오르는 걸로 실적 올랐고 때문이다? 오늘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지금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셀즈포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좀 간단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CRM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CRM이라고 하면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B2C 하는 기업들은 고객 뭐 B2B도 마찬가지지만 네. 고객 관리, 고객 이력, 뭐 고객들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예. 그게 맞춤형 마케팅과 맞춤형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쭉 이렇게 그 우리 고객들의 데이터가 있는데 네. 고객들이 언제 뭐를 구매했고 뭐 주로 어떤 패턴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서 네. 그거에 맞춤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고객들에게는 또 맞춤형 그런 타겟팅한 그런 광고나 아니면 제한이나 뭐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하면서 그런 고객을 계속 관리하면서 가는 거죠. 되게 고객 정보는 보통 그 업체가 갖고 있는데 네. 갖고 있어봐야 어차피 활용 잘 못하니까 네. 이리 갖고 와 내가 알아서 잘 활용해 줄게 해주는 컨설팅 해주는 회사. 그거를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 회사? 업체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들어가서 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원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려면 그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걸 월정액을 내면서 이 프로그램을 써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게 지금 그 CRM 이게 코드도 CRM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네. CRM의 종목 대표 코드가. 주자라 해서 요거 CRM 하는 대표 회사들이 이제 독일의 그 SAP라는 회사 뭐 아니 오라클 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압도적 1등이에요. 점유율로는 한 18% 정도로 압도적 1등이고요. 뭐 2등이 10%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더 커지기 시작을 했고 작은 기업들까지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네. 중구난방식으로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CRM은 기본이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고객을 알면서 고객에 맞춤으로 하는 게 근데 이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예측치가 이제 뭐 한 49억 달러 예상에서 한 52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도 29% 올랐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왜 이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왔을까요? 일단은 그 기존에 그 월정액 구독 서비스가 줄지 않았어요. 그게 기본이고요. 네.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어쩌면 온라인 관련한 마케팅 활동은 CRM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워크닷컴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긴급하게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해서 런칭을 했거든요. 이 회사가요? 예, 근데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게 대박이 났다고 해서 네. 이게 더해진 거죠. 굉장히 굉장히 긴급 기민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워크닷컴이라고 쳐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이제 그게 대박을 쳤고요. 그러면서 또 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항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하던 회사예요. 네. 그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번에 가이던스도 그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네. 굉장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이번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줬고 당연히 예, 도움이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CEO가 기업들의 전략 우선순위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꼭 써야 되는 돈을 디지털화에 쓰고 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기업이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라는 거죠. 우리 노젓자. 네, 네, 네.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더 많은 그런 그 점유율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시장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세일즈포스 뿐이겠습니까? 그런 클라우드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들 다 좋은 기회가 열려서 이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예,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객이 이제 다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네. 사무실이나 가게로 안 오시고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출몰하시니 예. 그 고객들을 서비스하고 돈을 벌려면 네. 도대체 저 고객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다른 데이터로 알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경로가 그런 판매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나 이런 모든 그 회사의 운영 자체도 재택근무로 가면 그렇겠네요. 디지털화라는 게 이제 꼭 필수 불가결한 지금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하는 회사들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 말고도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만 쫙 한번 정리해드릴 수도 있는데 예.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각광받은 게 뭐
줌이라고 아. 하는 화상 회의부터 해서요. 하게 그건 이제 클라우드 내지는 원격. 네, 다 뭐 클라우드 이런, 내에서 이런 쪽인데. 그런 그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자기들이 서버를 구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작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마존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해 놓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버에 그 월세를 내면서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그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네. 바로 클라우드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CRM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네요. 예.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네, 게 있었어요? 뭐 오늘 시간도 됐고 이 정도 정리하면 시간 조절까지 네. 아, 제가 요새 잘... 너무 오래 한다는 얘기를 저희 또 집사람이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곧 이제 여기서 바로 퇴근하십니까? 네, 퇴근해야죠. 아, 조심하세요. 바람 네, 바람을 뚫고 조심히 귀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미래세대우의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유럽, 중국, 미국 쭉 한번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어봐.